안녕하세요. 저는 남수 역을 맡은 이준입니다. 이성민 씨? 예, 저는 손님에서 촌장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예, 손님에서 손님 우령 역할을 맡은 유승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님에서 젊은 과부 미숙녀를 맡은 차별입니다. 네, 저는 각본하고 연출을 맡은 김광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7살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선배님하고. 그리고 한 16살 정도로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멜로를 연기한 건 처음인데, 유승용 선배님하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약간은 걱정도 됐었어요. 어떤 왜냐면 거군요? 제가 뭐 대부분 맡았던 역할들이 이제 어린 역할이었는데, 나이대보다 제 나이보다 어린 역할이었는데, 선배님하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뭐랄까 어색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하고 할 때. 아니에요? 유승용 씨 어떠셨나요? 아, 일단 멜로가 처음인데 저여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뭐 특별히 사주의 연속이네요. 예예. 네. 뭐 특별히 감정이입이나 노력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대견한 우리 후배이고 또 동료인 천우희 씨여서 그닥 힘들지 않았고, 치열한 멜로를 꿈꿨지만 그래도 전 연령 관람가 멜로를 하게 되어서 초등학생들이 봐도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멜로 선사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배님께서 아쉬운데 그래도 뭔가 애정씬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디렉터스 컷 같은 걸로. 예예. 예.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컷을 철저하게 컷 하시더라고요. 전체 관람가기 예. 때문에 나중에 편집되더라도 하나 찍어놓자. 예. 아 절대 안되네. 손 잡아봤나? 손은 아손 정도. 아, 손. 아 초등학생들 괜찮을까요? 아, 그 정도는 예, 뭐 예. 저희 아들들도 뭐 좋습니다. 손 잡는 것까지 나한테 갑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벌레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자, 벌레에 관한 에피소드? 거기가 또 이제 산이다 보니까 네. 네, 뭐 말벌이라든지 뭐 그런 벌들, 꿀벌 여러 종류의 벌들이 있는데 배우분들께서 쏘이시고 실제로 막 병원 가시고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무섭잖아요. 그쵸. 네, 제가 사실 그 손님에서 피를 좀 많이 묻히고 나오는데 그게 또 설탕 같은 그런 특수분장이니까 네, 그런 거니까 벌들이 저를 막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달려다녔던 기억이 예, 촬영장에서 달리거나 자거나 예. 도망자니까 예. 달리거나 자거나 예, 예, 예. 손님은 나에게 달리거나 그 현장에, 자거나 현장에 예. 또 기억나는 거는 네. 그 전기로 이렇게 벌레 잡는 거 있죠. 참치 요즘에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친구가. 맨날 밤만 되면 그걸 계속 해지고 다녀요. 그럼 한번 이준 씨를 요약해보자면 달리거나 자거나 벌레 잡거나 준희 씨 먹거나 먹거나 야 정말 아니 그 평창에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가면은 항상 준희 씨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음식점이든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 식당에 심지어 아주 조그만 여기에 아 들어올까 근데 다 문이 닫아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먹고 자고 뛰고 자고 벌레 잡고 나방도 한번 먹었습니다. 나방도 한번 먹고 네. 아 정말 이준 씨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풍 같은 그런 영화 촬영장이었네요. 재밌었어요. 예, 네. 아 정말.